자, 일단 오늘 이벤트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준비를 한 겁니다. 오늘 경품은 컴퓨터 10대 그리고 3080 그래픽 카드 하나가 준비되어서 총 11번에 해당하는 추첨을 실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이메일로 당첨됐다고 안내가 그러면 이제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조건은 해당 영상에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시고 구독을 공개하는 게 조건입니다. 구독 공개를 안 해놓으면 비구독자로 간주가 된다. 본인은 구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독 공개를 안 해놓으면 안 된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벤트에서만큼은 정말 잡음이 나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첨되실 분들 축하드리고 안 되셨더라도 저희는 많은 방법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첨되시는 분은 기분 좋게 가져가시고 저도 뭐 기분 좋게 주겠습니다. 자, 19시가 되었기 때문에 자, 현재 검토 대기 중인 모든 댓글을 전부 승인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혹시나 해외 구독자가 걸렸다 그러면 있잖아, 컴퓨터를 배송하면 파손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죠? 그럴 수는 없고 100만원 달러로 환산해서 송금하겠습니다. 해외 거주 증명하면. 경품 추첨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자, 경품 추첨은 그냥 어지간하면 제가 당첨되면 당첨이라고 할 거예요. 저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코멘트를 전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사용해서 매우 공정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집어넣고 중복되는 댓글을 전부 다 걸러버립니다. 그 다음에 당첨을 11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댓글을 전부 다 로드하겠습니다. 18,268개의 댓글이 다 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부터 확인하도록 합시다. 누구냐? 어? 아, 실수다. 이걸 눌러야 되는데 또 눌렀다. 아, 미안, 잘못했어. 용서해주세요. 로드를 하고 또 로드를 눌렀다. 신나영 하실 분들께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좋은 일 하시니 더욱 번창하길 기대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하여튼 미안합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나는 있잖아요, 가끔 이런 실수를 해. 하지만 또 줘. 아, 결국 줘. 자, 댓글 18,276개. 자, 오늘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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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당첨자냐. 자, 봅시다. 오도록 합시다. 자, 대구도 총각, 우와! 야, 이 사람 진짜, 와, 실화냐, 진짜. 와, 이분이 당첨이 됐네. 저희 열혈 시청자분이세요, 이분. 네. 대구도 총각님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닉네임을 기억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참여하셨는지 알겠죠, 그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당첨자분 가겠습니다. 가자! 김승원님 슈퍼세팅 2,000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당첨자. 그루브, 항상 응원합니다. 구독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구독 공개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아, 구독되어 있습니다. 그루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아, 컴퓨터 여자친구한테 뺏겼대. 아. 자, 봅시다. 자, 구독자십니다. 예, 구독자십니다. 어차피 걸러졌으니까 의미, 상관없어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당첨자분은 누구인지. 자, 한병진님.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구독 공개가 돼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자, 1년 동안 네, 구독하신 한병진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자, DYP님. 자,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자, 구독 마크 없죠. 구독 공개를 안 했거나 구독을 안 한 거야. 당첨이 되면 뭐하냐. 실화냐, 진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나가립니다.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자, 다섯 번째 당첨자. 다시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자, 김재웅님. 자, 검색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8개월 되셨어요.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당첨자는 누구냐. 자, 보겠습니다. 자, 정석환님 검색해보도록 하죠. 잠깐만, 정석환이 둘이야 이거. 요 분입니다. 두 분이신데 에, 위에 분입니다. 자기 이름 나오는 거 보고 아찔했겠는데 이거.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당첨자는 누구인가. 님. 아, 당첨되고 컴퓨터도 못 받아들 뷰야. 아유, 뭐냐 이거.
아, 당첨됐는데. 와, 실화냐 진짜. 다음 당첨자 가겠습니다. 으로 나가리라고 합니다. 자, 문정국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자, 구독기간 1년 되신 문정국님 축하드립니다. 여덟 번째 당첨자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김한수님 슈퍼채티 고구마 100개 먹은 거 같네. 자, 불타는 횡복해로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한 지 11개월 되셨어요. 아홉 번째 당첨자 가겠습니다. 야. 아, 류재우님 6개월 되신, 네, 구독자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데스크탑 중에서 가장 좋은 컴퓨터인 마지막 컴퓨터를 추첨하겠습니다. 갑시다! 가자! 가자! 자, 새벽 닉네임 새벽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가장 좋은 컴퓨터에 당첨이 되셨어요. 아, 자, 이게 문제입니다. 보시면 있죠? 당첨이 됐는데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네. 자,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아, 나가리 3명은 진짜 실화냐 진짜. 11개월 되신 김동주님 축하드립니다. 자, 10분을 추첨을 했고, 자, 마지막입니다. 1등에 당첨되신 분께는 중고나라에서 가격이 돌아버린 이 제품을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98만 9천원 주고 산 무려 이 제품을 마지막 당첨자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스 터프 그래픽 카드를 가져갈 사람은 누구인가? 갑시다. 뽑습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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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자, 누가 당첨이 될 것인가? 백병원 우리 동네님. 아, 2주. 와, 이벤트 헌터다. 이벤트 헌터. 아, 줍니다. 예, 줍니다. 자, 하여튼 당첨자 목록 보겠습니다. 자, 대구 노총각님, 그루브님, 카츄피님, 한병진님, 김재웅님, 정석환님, 문정옥님, 불타는 행복회로님, 류재훈님, 김동주님, 백병원 우리 동네님, 이렇게 당첨이 되셨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예, 이번 주 내로 발송이 될 걸로 보고, 이메일이 갈 거니까 이메일이 가면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